여러분, 오늘은 추석 명절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근데 오늘은 커리킨 좀 특이하게 먹을 거예요. 명절 음식하고 이제 좀 약간 콜라보해서 내가 일부러 밥 준비했단 말이야. 그리고 커리킨 소스도 추가했어요. 이거 약간 그 카레맛 나잖아. 좀 밥에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. 밥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약간 나도 처음 해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줄 테니까 치밥하지 마세요. 근데 왠지 맛있을 것 같아. 나는 갈비찜 여기다가 짧게 짧게 약간 소고기 커리처럼 버섯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파슬리 살짝 뿌려주고 브로콜리도 살짝 한 조개 다 이렇게 커리킨 앤 소갈비찜 이렇게 맛있겠죠? 일단은 뭐부터 먹지? 커리킨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커리킨 진짜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찍어서 이게 제가 좀 짠 거에 좀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살짝 가루 좀 덜 해달라고 해서 짬보다는 조금 가루 조금 덜 해주셨는데 맛있어 진짜. 그러니까 딱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이거 먹어볼래요. 이렇게 만든 거 커리킨하고 밥 소스하고 섞으면 어떤 맛일지. 여러분들은 소갈비 남으면 쭉쭉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카레 맛인데? 그 3분 카레 맛 말고 그거 있잖아요. 그 인도식 카레 밥 먹는 맛 딱 그 맛이야. 그리고 고기 있으니까 너무 좋아. 이거 맛있다. 여러분 커리킨 먹으면 소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밥에다가 해먹어. 진짜 맛있어. 이거 약간 비싼 카레라이스 먹